4단으로 출발해도 되는데 4단으로 출발하면은 이 클러치가 딸가요. 요거 원심 클러치. 내가 원심 클러치가 요거 스쿠트에도 들어가죠. 네, 요 원심 클러치가 과도하게 딸습니다. 4단으로 CT나 커브들을 4단 출발해도 상관없는데 얘네들이 과도하게 딸기 때문에 얘네들이 스쿠터하고 똑같아요. 과도하게 딸거나 부하가 걸려가지고 이거 아우터가 열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스베로 잘 칩니다. 잘 헛돌아요. 뭐 2단 출발해도 영향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클러치 부분에 반클러치를 더 줘야 된다? 뭐 그런거죠. 네, 저는 새로 신차로 구매한 바이크가 없어요. 2단 출발이 사실 화물차도 2단 출발 썩 그래요. 이게 그만큼 반클러치 1단 출발할 때보다 2단 출발을 하면 그만큼 반클러치를 더 줘야 됩니다. 정석적인 방법은 화물차도 1단 출발입니다. 1단으로 출발해야 돼요. 1단 출발할 때랑 2단으로 출발할 때랑 클러치, 반클러치 잡는 시간이나 강도가 다릅니다. 반클러치 많이 잡아야 되니까 디스크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네, 저도 포터 1단 출발합니다. 빈 차는 2단 출발해도 된다 하는데 디스크 3발이 뭐 바꿔주는 본인이 바꿔줄 거 아니면은 1단 출발해야죠. 보통 이제 엔진 최고 RPM에서 한 60% 70%대, 그러니까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 최고 출력 말고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시점 그 구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타면은 뭐 보통 엔진 회전수의 한 60%에서 70%대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영역대까지 거기서 왔다 갔다 뭐 대략 55%에서 한 65% 정도, 그러니까 5500에서 6500 만 RPM이 레브리밋인 바이크는 5500, 6000쯤 해가지고 그 사이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타면은 바이크의 컨디션 최고겠죠.